네, 12월 28일 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내일은 배당락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장 대비 전략 더욱더 알차게 세워봐야겠죠.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인스탑 오늘은 MBN골드 고광현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유튜브로 매일경제TV 검색하셔서 실시간 채팅에 여러분들의 종목 명과 매수가 혹은 우리 고광현 매니저님께 궁금한 투자 의견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고광현 매니저님께서 가지고 오신 공략주 두 가지를 알아보기에 앞서서요. 지난주에 소개해주셨던 공략주 리뷰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바이브 컴퍼니입니다. 이 종목 오늘도 굉장히 잘 갔는데요. 네. 최고가 대비 3.5% 일주일 만에 수익이 났습니다. 이 종목 목표가까지 쭉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충분하죠. 해서 사실 뭐 그 많이 좀 올랐다고 했는데 막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고 지금 조금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래서 밀리다가 네. 좀 밀리기도 했었는데 이제 결국은 좀 오늘 좀 오른 모습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특히 이제 올해부터 뭡니까 바로 이런 메타버스 관련해서의 상당한 그런 이슈가 됐는데 최근에는 인공지능 게다가 로봇까지 뭐 했었는데 바로 요 바이브 컴퍼니가 또 인공지능 쪽에서는 막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 업계 1위이면서 특히 막 삼성전자라든지 금융감독원 이런 정말 내놓으라는 그런 기업들이라든지 기관들의 이제 주요 고객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만큼 업계 내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그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약 28% 정도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가격적인 부담이 없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뭐 오늘 매수 지난주에 소개했을 때보다 살짝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매수 가능한 가격대다 이렇게 보여지고 제가 뭐 목표 가격으로 53,000원 뭐 그대로 좀 유지를 하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네. 가격은 그대로 역시 마찬가지 44,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브 컴퍼니는 목표가 53,000원까지 그대로 홀딩해보자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다음은요, 정말 이 종목은 많이 네. 올랐어요. 네. 바로 네오위즈 홀딩스입니다. 지난주 6만원대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는데 목표가 7만원 제시해 주셨잖아요. 오늘 목표가를 훨씬 넘어서 갔습니다. 네. 현재 41.3%, 일주일 만에 40%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유튜브 댓글로 마이클 조로님께서 어디까지 갈까요? 라고 하셨어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예, 네오위즈 홀딩스가 상당히 그 신성장 산업에 대한 즉 자회사 네오플라를 통한 그런 블록체인이라든지 또 NFT 관련한 사업 쪽 이쪽에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났기 때문에 최근에 게임 대장주로 좀 했었던 그 위메이드는 살짝 좀 주춤하는 사이에 뭐 지금 네오위즈 홀딩스가 강력한 지금 게임 대장주로 올라서면서 이제 좋은 모습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종가가 89,700원인데 지난번에 목표 가격 7만 원대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거보다는 훨씬 많이 좀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목표 가격을 지금 89,700원이니까 여기서 한 만 원 정도 좀 작해서 한 10만 원 정도에서 이제 오. 숫자가 이제 5자리에서 이제 6자리 시대로 접어들게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일단 목표 가격은 1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익절 가격이죠. 익절 가격은 한 8만 5천 원 정도 잡고 가면은 충분히 이제 이미 기존에 매수하셨던 분들 수익을 또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대로 설령 밀리더라도 8만 5천 원을 익절 거로 잡으면은 상당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만약에 네오위즈 홀딩스를 아 너무 아깝네. 네, 이러신 분들 맞아요.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요거와 또 필적할 만한 종목 바로 곧 소개합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오위즈 홀딩스 목표가 1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해 드렸고요. 네, 상향 조정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네. 금방 말씀해 주신 네오위즈 홀딩스를 이을 공략주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키워드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게임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네오위즈입니다. 네오위즈 네. 홀딩스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번에 네오위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오위즈 홀딩스가 이제 계속해서 급등하고 나니까 이제 차기로 이제 무엇이 올라가겠습니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네오위즈 홀딩스가 그런 네오플라를 통해서 블록체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NFT 그런 적용하는 그런 P2E 게임을 이제 선보일 때 어디로 하겠습니까? 바로 자회사죠. 자회사를 이용해서 바로 그런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네오이즈 홀딩 네오이즈를 우리가 또 차기 종목으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오이즈의 좀 투자 포인트 세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게임 포털 이제 피망이죠. 그래서 피망을 좀 운영하고 있고 또 그런 게임이라든지 게임 콘텐츠를 좀 개발하고 또 연구 개발하고 있는 업체죠. 해서 상당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국내와 또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국내에도 국내지만 또 일본 시장 또 해외 쪽으로도 상당히 좀 발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제 그런 온라인 게임에서 지금 흥행이 좀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웹보드 게임이죠. 그래서 웹보드 게임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말하는 이제 뭐 고스톱 게임, 뭐 그런 포커 게임 이런 것을 웹보드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런 쪽에서 특히 이제 피망, 저 유마코가 좀 상당히 좀 이제 안정적인 성장을 좀 보이고 있다 이러면서 상당히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으면서 실적으로도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뭡니까? 이제 신작이죠. 그래서 바로 내년도에 이제 신작이라든지 특히 이제 NFT가 적용된 P2E 게임 이쪽이 이제 출시 기대감이 높으면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네오이즈 차트를 보겠습니다만 어땠습니까? 거의 뭐 지금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네오이즈 홀딩스는 엄청난 상승을 보였는데 그 네오이즈 홀딩스의 그런 그 구체적인 작업은 바로 게임 자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은 한번 요거 네오이즈를 한번 그 차트를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올랐다 내렸다 오르락내락 하고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우리 개인분들 사실 오르락내락 하면 좀 지겹거든요. 왜냐하면 네. 올라가는 척하다가 또 내리고 양봉 나왔다 음봉 나오고 양봉 나왔다 음봉 나오고 이런 것은 뭐냐? 결국은 이제 큰 상승을 위한 이제 개인들의 그런 물량을 털어내는 작업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개인분들이 이제 지겨워서 애따 모르겠다 하고 던져버리고 이제 막 올라가는 종목을 또 쫓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움직일 만한 그런 자리에서 이제 오르다 내렸다 그런 잔파도에 신경 쓰지 마시고 잔파도보다는 좀 큰 파도를 좀 보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로는 네오이즈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종가가 이제 3만 50원인데 일단 목표 가격은 일단 그 매수 가격은 내일 시초가 근처에서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일 네. 시초가 근처에서 이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 가격은 3만 5천 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28,50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어려움 없이 대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매물이 소화되고 나면 강하게 반등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네오이즈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8,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공략주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아까 전에는 내년에도 게임즈였는데 이번에는 메타버스입니다. 안 그래도 메타 광위원님 오늘 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실까요? 라고 댓글도 있었는데요. 아, 어떤 종목일까요? 예, 지난번에 좀 소개했던 종목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네. 바로 맥스트라는 종목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내년에도 더 올해는 이제 뭐 오늘로서 마지막이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2022년인 거 혹시 아십니까? 우리 혹시 모시는 분이 계실 텐데 네. 내년부터 거래는 이제 2022년 1월 2일 날 결제가 됩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이제 3일 결제이기 때문에 매수 매도는 이제 내일부터 하는 것은 이제 2022년 거래가 되기 때문에 바로 내년부터 뭡니까? 바로 이런 게임 쪽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메타버스 특히 이제 맥스트에 대해서 좀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는데 또 가지고 왔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되기 때문에 가져왔다는 것에 좀 여러분이 좀 주안점을 두시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바로 이제 증강현실이죠. 증강현실 이제 AR 관련해서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인데 이쪽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매출액이 또 실제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외 많은 그런 회사들에다가 그런 개발사에다가 그런 AR 플랫폼을 좀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바로 이제 과학기술부가 이제 XR 플래그십이죠. XR 플래그십이라든지 또 현실 세계 XR 메타버스 쪽 이쪽 쪽 사업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있는데 바로 그 프로젝트 사업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맥스트가 시장 업계 내에서뿐만 아니라 정부 내에서조차도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뭡니까? 바로 글로벌 AR 시장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성장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되고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성장성이 기대되면서 매출 측면에서 아까 매출도 실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것보다는 정말 훨씬 더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이것도 한번 보면은 차트로 한번 보면은 그동안에 좀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약 35% 정도 지금 가격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가격 조정 충분히 나왔고 지금 2평 결집이죠. 그래서 모든 이제 이동 평균선 지금 수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상태가 바로 2평 결집이라고 하는데 이 2평 결집에서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강력한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밀리거나 이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 메타버스라든지 이쪽 관련해서는 오히려 올해보다는 내년에가 더 성장되는 정말 미래 성장 산업 퓨처테크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관심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공략주로는 맥스트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가격이 또 중요하거든요. 네네. 목표가 얼마로 설정해 볼까요? 네, 오늘 일단 매수 가격이 오늘 종가가 이제 6만 4,500원이죠. 그래서 살짝 좀 마이너스에 나왔을 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6만 3,300원에서 6만 3,300원에서 6만 4,500원 그 사이에서 우리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은 7만 2,500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6만 1,000원으로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맥스트 매수가 중요합니다. 6만 3,300원에서 6만 4,5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해보자라고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7만 2,500원, 손절가는 6만 1,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고광현 매니저님의 공략주 두 가지까지 다 알아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알아야 내일장 대비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오늘 시장 10개의 인기 검색 키워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께서는 이 네. 10개의 인기 검색어 중에 어떤 검색어에 가장 오늘 좀 주목하셨나요? 아, 저는 어떤 뭐 10개의 검색어에 매일매일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저는 네. 그 뭡니까? 딱 그 정해져 있거든요. 아, 성장주 쪽이요? 예, 성장 쪽에 뭐 게임, NFT, 메타버스, 그다음에 네. 제약바이오 이쪽이기 때문에 뭐 일단 코로나19가 이제 제약바이오가 관련돼 있죠. 그다음에 네. 이제 콘텐츠 쪽에 막 게임이라든지 NFT라든지 이쪽 메타버스도 콘텐츠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다른 쪽도 뭐 관심일 거 보지만은 오히려 네. 저는 오히려 큰 승부를 보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이쪽 코로나19 그다음에 콘텐츠 쪽을 좀 자신 있게 좀 오늘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종목들 종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하 프론테크 파란불을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감했는데요. 그럼 자세하게 특징된 종목 고앤스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셀트리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5.88% 상승 마감했는데요. 질병청과 레키로나 추가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오늘 강세 나타났습니다. 셀트리온 내일은 더 갈 수 있을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셀트리온 고 하겠습니다. 예, 셀트리온 사실 많이 밀렸습니다. 네. 그동안에 상당히 좀 어렵게 좀 진행이 됐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 그다음에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중요한 것은 뭐다? 지금이 아닙니다. 바로 내년입니다. 내년에 이쪽 제약바이오 쪽에서 또 엄청난 상승이 좀 예상이 돼 저는 뭐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 쪽에서 엄청난 상승 좀 기대하면서 이쪽 셀트리온도 지금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이제 제약바이오 쪽인데 오히려 저는 셀트리온도 뭐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그쪽 셀트리온 외에도 지금 완전 정말 바닥보다도 더 바닥권에 있는 정말 대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셀트리온 고 의견과 함께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 상승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셀트리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약 바이오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까 네네. 전에 코로나19 관심 가지셨다고 했는데 네네. 다음 달부터 이제 국내에서도 화이자죠. 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이제 도입한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 국내 경구용 치료제 개발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 뭐 개발이 조금 이제 더디고 있는 상황이죠. 해서 여러 가지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개발 비용도 개발 비용이고 그다음에 좀 임상할 수 있는 그 임상 시험 그 환자를 모집하는 것이 사실 좀 쉽지는 현재 않은 상황이라고 하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에서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대웅제약 쪽 그다음에 일동제약 그다음에 제넨셀 요 이제 네 개 회사가 지금 여기서 집중적으로 지금 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화이자가 좀 그 치료제가 나오긴 했습니다. 가격적인 면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530달러면은 거의 한 60만 원 정도 되죠. 그죠? 한 세트 1인분 아 1인분 아니 1명분 치료제에 대해서 한 그 정도 된다고 상당히 비싼 가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가격 왜냐면 이 코로나 상황이 지금 단숨에
예, 지금 그렇게 뭐지가 그 진정될 기미는 지금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우리 그 제약 회사들이 저 관련 회사들이 또 연구해서 빠른 시간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지금 임상까지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그저 구체적인 결과물까지는 도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좀 해서 또 저 조금 더 가격 면에서 뭐 화이자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저가라든지 이런 정책을 쓴다면 충분히 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뭐 관건이 이제 얼마나 빨리 이제 만들어내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얼마나 빨리 국내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느냐가 중요하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3위에 위치한 한국전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9% 상승했는데요.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국전력도 역시 마찬가지 그동안에 조금 이제 많이 조정을 받았었죠. 해서 네. 오늘 조금 이제 또 올라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이제 또 원자력 쪽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지금 현재 오늘 조금 이제 좋은 모습 보였죠. 해서 약 5년간 약 2조 7천억 정도의 이제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저 관련주에서 이제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한전기술 쪽,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또 이런 쪽에서 좋은 모습 보였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러나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많은 비중을 만약에 관심 갖는다고 해도 너무 많은 비중까지 아니고 살짝만 좀 발을 담가 본다. 뭐 그런 개념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전력은 일단은 고 의견을 주셨지만 뭐 많은 비중을 두기보다는 조금 지켜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한국전력 원전 관련주로도 좀 모멘텀 유효할까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충분히 뭐 가능하죠. 해서 최근에 정부에서도 이제 그동안은 사실 지금 현재 그 집권, 현재 정부의 집권 5년 차죠. 이제 마지막 이제 대선이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지 한 5개월 정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뭐 탈원전 정책을 많이 써면서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좀 어려웠었죠. 그러나 지난번에 이제 한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소형 원자로에 대한 이슈가 불거졌고 그러면서 나서 상승하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지금 밀린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그 정부가 지금 원자력에 약 5년간 약 2조 7천억 정도 이제 투자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원전이라든지 이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투자가 나올 것 같고 특히 이제 소형 원자력 분야에서 좀 많은 좀 이제 기술이라든지 안정성이 좀 이제 검증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지금 조정받고 어떻게 올라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는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전력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위에 위치한 RFHRC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8.69% 상승 마감했는데요. 네, 간간이 5G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 관련 주가들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RFHRC 내일 고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종목도 좀 많이 좀 밀렸었죠. 그래서 네. 그동안에 밀렸었다가 이제 조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5G 관련주들 혹시 그 시청자분들께서 뭐 관심 있게 좀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저는 뭐 5G 관련해서는 뭐 상당히 저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내일 막 고라고는 했습니다만 네. 우리가 어떤 뭐 시세를 먹기 위해서 들어가기는 조금 이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5G 관련해서 시세가 정말 대시세가 폭발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바로 2017년이죠.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2020년 한 상반기까지 5G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 엄청난 2년, 3년간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미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대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굳이 먹을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짤막짤막한 상승은 있겠습니다만 너무 큰 시세라든지 큰 상승 아이고 2년 전, 3년 전에 엄청나게 5G 올라갔는데 다시 올라가겠지. 그것은 정말 천만에 만만에 부당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히려 짤막짤막한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치고 빠지기 이런 것은 좀 유효하다. 그렇지만은 좀 적극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5G의 주가 반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까요?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신다고 그렇죠. 말씀하셔가지고. 예, 저는 뭐 네. 상당히 뭐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미 2017년부터 2020년 작년 상반기까지 이미 큰 시세가 나왔거든요. 크게 나온 것은 정말 10배 이상 나왔죠. 10배 이상 나온 종목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대시세 나온 종목은 뭡니까?
이미 한 차례 대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다시 대시세가 나오려고 하면은 정말 몇 년 동안 이제 그 바닥 따지는 그런 시기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최근에 5G가 이제 그런 5G 통신 말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것이 엮여지면서 뭐 상승의 여력이라든지 동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처럼 큰 시세를 만약에 염두에 두고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피곤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죠. 역시 말 설령 관심 있다고 하더라도 좀 비중을 좀 최소화 줄이면서 그렇게 네.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음 특징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 프론테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파란불을 켜준 종목인데요. 오늘 12.86% 하락 마감했습니다. 제네시스발 악재 수소차 관련주도 오늘 모두 다 주가 약세 나타났는데요. 내일은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상하 프론테크 내일 스톱 하겠습니다. 왜요? 예? 왜요? 많이 내렸죠, 일단. 네. 예, 많이 내렸고 이제 주가가 이제 단기 급락이 좀 나오고 한번 차트로 한번 보면서 한번 볼까요? 오늘 좀 많이 좀 단기 급락에서 한 12% 정도 이제 많이 늘렸는데 지금 밀리면서 중요한 게 요게 만약에 밑에 보면 거래량이 나오는데 거래량도 지금 아주 증가했죠. 이전에 네. 거래량이 없던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지금 주가가 급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뭡니까? 결국은 내려오면서라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던지게 좀 매도에 지금 치중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좀 악재가 나온 상황에서는 내일 반등 단기간은 어렵고 요것이 만약에 거래량이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팔 사람은 다 팔고 이제 더 이상 팔 수 없을 때 그 거래 바닥 매물 바닥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 만약에 싹 오늘 내렸다고 또 내일 덜컥 들어갔다가 또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좀 이런 종목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종목들 좀 맥스트라든지 네오이지 네. 만약에 들어가신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쪽이 안전하고 바닥권에서 평평하게 좀 그 바닥 따지는 모습 오히려 그런 쪽에 해야지 이런 쪽은 접근이 불가다 이렇게 보이시고 해서 오히려 갖고 있으신 분들 만약에 비중이 많으신 분은 일부 물량을 좀 덜어내면서 좀 위험 관리 좀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가 이제 되돌리려고 하면은 이제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하면은 좀 상당히 좀 피곤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좀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스탑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분간은 좀 수소차 네. 관련해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다른 좀 수소 관련 모멘텀은 없을까요? 일단은 사실 수소가 그 좀 그 기대를 좀 하고 있기를 왜냐하면 수소 쪽도 미래 성장 산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감은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그렇게 수소에 대해서 아직은 그렇게 큰 모멘텀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게 오히려 좀 그런 그 악재가 나오면서 밀리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게 이제 그린 수소죠. 해서 그린 수소 쪽 이제 생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질 때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해서 그린 수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이제 물이죠. 이제 물을 전기 분해 해죠. 물에 전기를 가해서 이제 H2O 그 뭐죠 산소하고 이제 수소를 이제 분리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뭡니까 이제 그 전기가 쓰이는 것이 바로 이제 풍력이라든지 뭐 태양광으로 인해서 얻어낸 그런 전기를 이제 뭐 하면서 이제 거기 이용하면서 이제 그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그린 수소인데 이쪽에서 우리가 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이제 BHI가 이제 그쪽 수소 전문 기업으로 또 탈바꿈한다는 또 소식도 있으면서 네. 상당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수소가 이제 점점 우리가 이제 탄소 관련해서 지금 탄소 중립인데 사실 탄소 중립 말이 탄소 중립이지 실제로는 이제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중립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들어가는 거하고 나오는 게 이제 같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어떤 현지 들어가는 거하고 나오는 게 같다고 하면은 현재 상황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탄소 중립 관련해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국가 정책으로도 지금 좀 더 강화될 확률은 상당히 높죠. 그렇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이제 그린 수소 생산 쪽 우리가 그쪽에 좀 관심 갖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앞으로 그린 수소에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BHI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10개 종목들 고엔스탑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나눴던 상하 프로테크 스탑 의견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렇게 빨간불로 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10개 종목들 고엔스탑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하기 앞서서 무료 방송 8시인가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무료 방송 안내해 주시죠. 예. 오늘 저녁 8시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MBN 골드로 입장하셔도 되고요. 네. 유튜브로 들어오실 분은 유튜브에서 이제 돈의 길목 또는 탑클럽이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탑클럽에서는 내년 2022년도 두 가지로 딱 뭉뚱그려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게임 NFT 메타버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약바이오 쪽 업종을 내년에 큰 성장 산업으로 보고 그쪽에 좀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또 무료 방송에서 많이 소개를 할 테니까요. 시간 8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NFT와 메타버스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후 8시, 저녁 8시 고광현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까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넥스트 사이언스 있고요. 네. 두산 중공업, SM 목표가 어디까지 봐야 할까요? 일단 뭐 넥스트 사이언스 먼저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어땠습니까? 아, 지금 그나저나 지금 석 그 넥스트 사이언스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밀렸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이런 많이 밀린 상황에서 이미 아까 매수 가격이 얼마였죠? 제가 22,000원인가요? 지금 17,000원이면 약 한 20%가 조금 넘게 좀 밀렸는데 이 자리에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조금 이제 반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이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국이다. 아, 이제 시국이 아니라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런 자리가 지금 우리 개인 투자분들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자리가 어떻습니까? 거래도 별로 없고 움직임도 좀 그렇게 샥샥샥 저 치고 나가는 맛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른 종목을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막 이 팔고 또 옮겨가고 싶은 마음, 그 추격 매수라는 이런 마음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게 그런 매매를 하다 보면 오히려 여기도 손실 나고 그죠? 넥사에서 손실 났는데 그 추격 매수에서 거기서 또 손실 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한 번만 손실 날 가만히 있었으면 한 번만 손실 날 건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두 배, 세 배, 네 배 이렇게 막 오히려 손실이 더 중첩돼 버리면서 이제 순식간에 이제 계좌 전체에서 손실이 상당히 이제 확대될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이미 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또 충분히 이 종목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조금 이제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 22,000원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넥스트 사이언스 매수가까지 반등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라고 홀딩 의견 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두산 중공업 있고요. 네, 두산 중공업 차례대로 볼까요? 네. 왜냐하면 또 먼저 또 하신 분이 네. 또 넘어가면 또 서운하시니까. 맞아요. 예. 다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네. 지금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산 중공업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최근에 좀 그 지난번에 그 많이 좀 올랐었죠 해서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또 고점 대비해서는 좀 꽤 좀 밀렸거든요 해서 요 자리가 이미 어떻습니까? 이미 좀 내려온 자리거든요. 이미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큰 폭에 상승하고 나서 지금 조정하면서 이제 점점 이 그 뭡니까? 상승 하락이 점점 진폭이라고 하죠. 진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어떻습니까? 우상향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중공업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나 이런 마음으로 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기다리면서 좀 대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두산 중공업도 고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홀딩 하시라고 의견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입니다. 드리머스 컴퍼니 있고요. 네. 이렌텍 있습니다. 비중이 너무 큰데요, 드리머스는. 그러네요. 네. 비중이 100%예요. 처단할까요라고 매도할까요라고 하셨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아까 6,300원인가요? 네. 예. 예, 드리머스 컴퍼니 일단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한 종목당 이제 어떤 종목 들어가게 되는지 아무리 많아도 50% 이상 들어가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드리머스 컴퍼니가 만약에 이 종목이 정말 성공했어요. 이 들어가서 정말 내가 예상한 대로 크게 수익 나고 정말 크게 먹어서 그냥 와하 웃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매매 습관을 가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거 먹은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종목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까? 또 몰빵 치고 정말 비중 100%로 또 쏘아 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거기서 만약 실패해 버리면은 앞에서 먹었던 거 수익 났던 거 소용 있습니까? 소용 없습니다. 다 그죠 헛된 일이 되고 다 밀려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 한 50% 정말 그 비중 아무리 많아도 해서 최소한 두 종목 내지 세 종목은 반드시 가져가고 설령 한 종목에서 잘못되더라도 나머지 종목에서 이제 뭐 좀 좀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그 매매법을 여러분의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드리머스 컴퍼니 지금 현재 많이 내리긴 했지만은 지금 이미 내렸죠. 역시 요 종목도 이미 내린 자리에서는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 처단이라는 단어까지 썼는데 처단하지 마시고 예, 꼭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네, 드리머스 컴퍼니도 일단 반등 기다려보자라고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이렌텍 있고요. 네. HK 이노엔 있습니다. 우리 네. 바이오도 있어요. 아, 그런가 이렌텍 먼저 볼까요? 그러면은 네. 이렌텍 네. 두 분이 여쭤보셨는데 아, 한 분은 13,500원이고요. 네. 한 분은 11,000원 정도면 참 좋아 보이네요라고 하셨어요. 아, 이분은 네. 네. 아, 그러니까 11,000원도 있고 13,500원도 있나요? 13,500원입니다. 예, 13,500원이면 최고격이죠, 최고기. 이 매매 하신 분은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반성. 무슨 반성이냐면 내가 왜 이 꼭대기에 갔을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뭐냐? 남들보다 싸게 사서 그 남들에게 내가 비싸게 팔아넘기면서 차익 실현을 내 계좌로 가져오면 그게 바로 주식 투자거든요. 근데 이미 이렇게 고점까지 갔는데 여기서 이 13,500원 이 꼭대기에서 도대체 뭘 먹으려고 들어가셨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번은 이미 뭐 실수는 이제 되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네. 지금까지 과거는 이제 바뀔 수는 없지만 내일부터 미래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오히려 지금 13,000원에서 11,000원이면은 상당히 내려온 자리에서 이제 오히려 잘 매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내려왔을 때 이제 매수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우리가 그 네오이지 홀딩스도 한번 올라갔다가 또 큰 폭에 조정 받고 갔을 때 우리가 매수 들어가서 크게 또 수익 나지 않습니까? 이런 꼭대기로 쫓아가는 매매는 결단코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그거 해먹는데 진짜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런 매매 절대 하지 않고 오늘 수익이 안 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뭐다 깨지지 않는 매매를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이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무슨입니까? 되도록 매수할 때 바닥권 매매, 저점 매매, 대바닥이면 더 좋고 안 올라갔던 종목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시장에서 많이 올라간다고 또 그냥 아이고 내일도 올라갈 것 같다 덤벼드는 순간 어떻습니까? 바로 밀려버립니다. 이 시장은 여러분이 고점에 사는지 안 사는지 아니면 바닥권에 사는지 안 사는지 이것을 너무나 위에서 훤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 습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만약에 잘못된 매매 습관으로 계속 매매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계속해서 시장으로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이 흘러다니는 이 돈들 내 계좌로 땡겨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들보다 싸게 사고 여기 올라오면 또 그죠 누군가 여기서 또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또 살짝 또 넘겨주고 해서 차익 실현하고 또 바닥권에 내려온 것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실 뭐 더 올라갈 줄 알고 저희가 매수를 하는 거긴 한데 아무튼 이렌텍 추격 매수는 절대 금지다라고 의견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 전망, 내일 또 배당락일 있지 않아요? 네네.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내일 그 배당량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일부터 거래는 2022년입니다. 왜냐하면 3거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배당량이 되면 일단 살짝 밀려서 주가들이 대체로 살짝 좀 밀려서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내일 배당락 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반등할 확률이 높죠. 왜? 오늘보다 주가가 내일 싸니까 오히려 반등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주고 오히려 여러분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해를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대신 뭐다? 올라가는 거 하지 마시고 밑에 있는 종목도 제가 아까 뭐 맥스트라든지 또 네오이지 이런 종목도 소개해드려서 그쪽에서 오히려 좀 관심 있게 보신다고 하면은 또 내년 준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